거기 임마 근거 규정이 다 있잖아. 비서인 경우에 어? 특별 결정 채용할 수 있다. 다만 부처하고 협의를 해라. 그리고 또 협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부처에 그 이유를 설명하라, 보고하라. 내가 설사 기사로 쓰겠다고 해서 못 썼다 해서 다른 사람으로 썼다 해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유를 내라는 거야, 임마. 공기업이 저 인사 논문 저 총 책임자라는 놈이가 그런 규정 하나도 제대로 이 새끼야, 내가 저 12년 국회의원을 저 새끼 삥으로 한 줄 알아, 이 새끼야.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 채용 규정이 있는데 정부 지침에는 공개 아니면 제한경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. 정부 지침이든 나발이든 새끼야, 법적 근거는 저 새끼가 저 마사의 법이 우선이지, 새끼야. 저희 인사규정입니다. 마사에 떠가지고. 그러니까 마사에 대해서 마사에 규정이 있으면 되고,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할 때 뭐 검증위원회인가 뭔가 구석에서 그 절차만 밟으면 되도록 돼 있잖아. 까다롭다 자식으로는 내가 책임질 일이지. 네가 책임질 거. 정부 부처에서 합의라고 표현은 이렇게 완곡하게 해놨지만은 굉장히 거기 담겨있는 뜻은 정부하고 합의를 하라는 뜻이지. 합의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. 야, 이 내가 입법 기관에서 10년대 그런 유권 해석을 이제 그래서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해서 막 협의한다 하는 거고 합의한다 하는 거고, 응? 그다음에 막 저 화해한다고 할 수 있다고, 응? 다 그렇게 다 구분들을 하는 거 아니야? 해변을 들어놓듯이